기온이 오르면서 갈수록 모내기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른 모내기로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성 혐오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전북 젠더 축제에서도 주요 이슈였습니다. 일상화된 여성 차별을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전북 교통기반 시설 문제 연속기회. 오늘은 타 지역보다 유난히 낙후된 버스터미널의 현실과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해마다 평균 기온이 오르면서 농촌의 모내기 시기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 모내기는 오히려 벼의 생장에 좋지 않고 수확량도 떨어뜨린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농경지에서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이양기가 분주히 오가자 어린 모들이 가지런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직 5월이지만 한낮에는 최고 30도까지 치솟는 더운 날씨 탓에 농가에서 예년보다 빨리 모내기에 나선 겁니다. 예년보다 한 10일 정도 빠를 것 같아요. 해마다 그냥 좀 빨라지는 추세요. 다른 곳들도 사정은 비슷한데 현재 도내에서는 전체 농경지의 41%인 4만 8천여 헥타르에서 모내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른 모내기가 가을철 수확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를 일찍 심으면 생장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잔가지가 많이 생겨 통풍이 불량하고 잡초와 병해충도 증가합니다. 또한 벼알이 여무는 40일간의 등숙기가 가장 무더운 8월 중순부터 시작하게 돼 쌀의 상품성을 떨어뜨립니다. 이는 농촌진흥청의 조사에서도 뚜렷이 드러납니다. 쌀이 뿌옇고 쉽게 부서짐을 나타내는 분상 질림률이 적기보다 일찍 모내기를 하면 40%나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북 지역의 경우 6월 5일을 전후한 시기를 모내기의 적기로 꼽습니다. 조정하는 과정에 깨진 쌀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밥맛은 감소를 하고 품질은 저하되게 됩니다. 1년 농사가 첫 단추부터 잘 끼워질 수 있도록 농가에서는 기온과 벼의 생장을 고려한 모내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 대중교통의 기반 시설을 진단하는 시간. 오늘은 그 지역의 관문이자 첫인상으로 인식되는 버스터미널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마 전 신축한 전주 고속버스터미널입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대합실과 상가들. 예전에 칙칙했던 모습과 비교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노후된 시설 때문에 그동안 불편을 감수해왔던 시민들은 만족감을 나타냅니다. 예전에는 너무 조그매 보였어요. 고속버스역인지 터미널인지 아니면 시외버스 터미널인지 좀 구분하기 힘들었는데 여기는 지금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반면 인근에 자리한 시외버스 터미널은 40년 전 지어진 건물로 낡을 대로 낡아 있습니다. 몇 년 전 내부를 일부 수리했지만 하루 9천여 명이나 이용하는 시설로 보기에는 비좁고 불편함이 큽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전주를 처음 방문한 외지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는 무리입니다. 전주는 좀 낙후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 같은 그런 경우나. 광주 광역시의 관문인 종합버스터미널 뉴스퀘어입니다. 190개 노선에 매일 오가는 버스만 1,400대. 하루 이용객은 2만 5천 명에 이릅니다. 터미널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편의 위락시설까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영화관도 같이 붙어 있고 백화점도 있으니까 그냥 시간이 애매하게 좀 남을 때 쇼핑하기도 편한 것 같고. 고속버스뿐 아니라 전남의 각 지역으로 연결하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통합돼 있다 보니 광주 전남 지역의 교통 허브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서 내려면은 만약에 안익병이 있다면 또 구리 가야 되는데 여기서 내려가지고 여기서 막 타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죠. 사실 전주에도 이 같은 통합터미널 건립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 고속과 시외버스를 통합한 대형 터미널을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 건립하려다 무산됐고 2, 3년 전에는 종합경기장 부지에 통합터미널이 들어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수업체 간 이견을 전주시나 정치권이 전혀 조정하지 못하면서 고속버스는 별도의 터미널 건립에 착수했고 시외버스 터미널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혼자 사업을 추진하려고 전북고속 쪽에 자꾸 촉구를 했는데 회사 사정이 자금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KTX는 물론 고속 시외버스 시설까지 타 지역에 비해 노후되고 뒤떨어진 모습이 오늘 전북의 교통 현실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서울 강남역 20대 여성 살인 사건을 둘러싸고 도내에서도 추모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단체 주관으로 열린 젠더문화축제에도 이 이슈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가에 위치한 지하보도. 한 청년단체가 마련한 강남역 살인사건 추모판에 며칠 만에 쪽지 수백 장이 나붙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피해자를 추모하는 글부터 평소 여성으로서 경험한 폭력과 차별을 토로하는 글도 있습니다. 밖에 화장실도 많은데 그때 좀 술 취한 분들도 많이 있고 할 때 좀 위험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여자 혐오, 남자 혐오 이렇게 너무 여자 남자 대립이 너무 심해진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성단체 주관으로 열린 전북 젠더문화축제에서도 강남역 사건과 여성 혐오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여성 혐오가 단순히 여성을 싫어하는 감정적 차원이 아닌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한 차별적 인식이라는데 참석자들은 대체로 동의했습니다. 외모로 여성을 평가하는 등 일상의 편견과 차별이 결국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낙타를 기본이 까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 안에 여성 혐오뿐만 아니라 수많은 약자에 대한 혐오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 그런 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조금 더 이루어진... 전북 젠더문화축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여성의 현실적인 문제부터 양성이 함께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다섯 해째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리천장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성의 의식을 높이는 것, 또 남성의 그 성평등 의식을 높여서 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양성평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오늘 저녁에는 전주 오거리 광장에서 관련 추모제가 열립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후배 회사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건식 김제 시장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선거를 도와준 후배 사료업체에서 보조사료 16억 원어치를 부당하게 구매한 혐의로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료업체 회장 정모 씨를 뇌물 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수시 모집이 증가하면서 학생부 전형의 중요성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뿐 아니라 교사가 준비할 부분도 적지 않은데요. 전북교육청이 지원단을 꾸려 진학 지도에 나섰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시내 한 고등학교의 1학년 교실. 대학 입시에서 갈수록 중요해지는 학교 생활기록부 전형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학생부가 중요하다는 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감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고 있다는 학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준비하고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그 여쭤볼 분도 많이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학생부 전형은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 영역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 개개인에 대해서도 이제 맞춰주기도 현실적으로 힘들고 큰 그림을 그려주기도 조금 이제 힘들죠. 실제로 대학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전형의 비중은 지난해 57%에서 올해는 60%, 내년에는 64%로 늘어나고 이 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동아리나 봉사 같은 체험 활동이나 교내 대회의 수상 실적, 교과 과목과 연계한 성장 이력들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1학년 때부터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그 학생들의 진로에 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눈 후에 3년 동안 어떠한 과정을 이루어야 될지를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도내 일반 고등학교에 지원단을 파견해 학생부 관련 진학 지도를 돕기로 해
교사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지난해 대입 수능에서 최상위권 학생 비율 32건에 사실상 일반고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아 공교육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윤관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대입 수능의 국영수 세 영역에서 1, 2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 전국 32건에 도내에서는 자사고인 상산고만 포함됐고 30위 안에 든 일반고 두 곳 역시 전국 단위 모집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일반고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일반고의 학력을 높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교조 전임자들을 직권 면직하지 않은 교육감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 면직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전북과 서울 등 8곳 교육청 교육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현재 직권 면직 절차를 밟고 있는데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고발하는 것은 무리한 압박이라며 고발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부터 시작된 이른 무더위에 올여름 건강관리가 벌써부터 비상입니다. 집단 식중독 사고가 이어지고 있고 열병 발생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저 유령 기자입니다. 전주시내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 이달 들어 이어진 집단 식중독 사고 소식에 손 씻기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연일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무더위에 유치원 아이들까지 함께 급식을 하다 보니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탓입니다. 단체 급식이다 보니까 식재료가 많기 때문에 그 식재료를 보관하고 또 한꺼번에 조리를 하는 데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모두 7건. 이번 달에는 집단 식중독 사고만 벌써 2건입니다. 무더위에 식중독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길어진 여름에 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녘 농부들도 고통입니다. 한낮 햇빛을 피해 서둘러 나왔는데도 금세 어지러움증을 느낄 정도입니다. 날 더울 때 이러면은 이제 목이 타고 머리가 좀 어지럽고 그래요. 아무래도 이처럼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면 피로나 구토, 실신, 탈진 등의 증세를 겪는 온열병도 대표적인 여름 질환입니다. 도내 온열병 발생은 5월로 시기가 빨라지고 있고 8월까지 환자가 이어집니다. 이 같은 여름철 질환은 날씨와 직접 관련이 있다 보니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환경에서의 작업은 피하도록 하고 작업을 할 시에는 충분히 휴식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수분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상 여름의 시작이 5월로 앞당겨지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나기에도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중증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닥터 헬기가 전라북도에 도입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운영되는 닥터 헬기는 초음파 진단기 등 24종의 첨단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어 도내 섬 지역 등에서 응급 환자를 이송할 때 이동 중에도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도내에서는 급성 심근경색 등 응급 환자가 지난 2014년 1,200명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62%는 골든타임인 3시간을 넘겨 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위해 행동하는 전북도민은 어제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는 개원 즉시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권을 보장하고 특별검사를 도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돼 만여 명의 도민이 동참했습니다.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어제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가 1,057만 건에 달하고 자료의 대부분은 평범한 시민들의 것이었다며 무분별한 정보 털기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무단으로 통신 자료를 수집당한 500여 명은 지난 18일 관련법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전주 시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주 시내 상황입니다. 지금 종합경기장 방면인데요. 화면상으로 종합경기장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름과 미세먼지, 안개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교통시야 좋지 않으니까요.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도내 전역에는 아직까지 정상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주말까지 풍남문 광장부터 한옥마을 일원에서 전주 대사슴놀이가 열립니다. 행사 기간 동안 주변 도로에 혼잡이 예상되니까요. 참고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상황이었습니다. 장수군이 가야시대 문화유산인 고대산성에 2차 발굴을 추진하고 있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또 요즘에는 보기 드문 엉겅퀴 테마공원이 임실에 조성됐는데 이 보라색 꽃을 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도내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수군은 군산대 박물관 주관으로 가야시대 유적인 침령산성과 한미산성 등 두 곳의 고대산성에 대한 2차 발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들 산성에서는 지난 2014년 1차 발굴 당시 가야기와 후백제 계통의 유물들이 발굴됐는데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이를 토대로 침령산성의 집수시설과 한미산성의 건물지에 대한 조사를 벌여 문화재 지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야 문화의 정립을 위해 산성을 발굴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일대 17만 제곱미터에는 자생 약초인 엉겅퀴가 재배되고 있는데 이 중 3만 3천 제곱미터가 엉겅퀴 테마공원으로 조성돼 요즘 보라색 꽃잔치가 한창입니다. 한창 피어난 보라색 꽃들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꽃 구경과 함께 엉겅퀴 효소 담기 체험도 즐기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지난해 영광 한빛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비상교육구역이 확대되면서 군 지역이 대부분 지정됨에 따라 방사능 방제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방제대책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는데 계절별 풍향에 따른 주민 소개 방안과 장기 수용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완주군과 자매결연지역인 경상북도 칠곡군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 청계광장에서 농축산물 공동 직거래 장소를 열었습니다. 완주군은 삼례 농협의 수박을 비롯해 화산 농협의 한우 등 7개 업체가 참여해 지역 내 우수 농축산물 판매와 함께 로컬 푸드에 대한 홍보도 펼쳤습니다. MBC 뉴스 이응래입니다. 8월에 열리는 로그음악축제 점프에 철도 여행객들의 참여가 쉬워질 전망입니다. 코레일 전북본부와 전주 MBC는 업무 협약을 맺고 2016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에 철도 여행 상품인 네일루를 통해 참여할 경우 티켓을 30% 할인해주고 관광객 유치에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8월 5일부터 4일간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제1회 뮤직 페스티벌 점프에는 국카스텐과 밀젠코 마티에비치 등 국내외 록 음악인들이 참여합니다. 군산 지역에서도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700만 원대로 고착화하면서 수요자들의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에서 최근 청약을 마친 대기업 브랜드 800여 세대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710만 원대로 책정됐고 2대 1에 가까운 청약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 청약이 실시된 A브랜드의 아파트는 760만 원대의 분양가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2016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가 오늘부터 나흘간 한옥마을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전북무용협회는 오늘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젊은 안무가 창작춤판을 펼칩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늘부터 꽃 공예품을 모은 특별전, 장인이 피워낸 꽃을 선보입니다. 젊은 예술인을 발굴하는 전북청춘 2016 전시회가 오늘부터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전주문화재단은 오늘 창작지원센터에서 어쿠스틱 밴드 나무와 함께하는 공연을 진행합니다.
백제의 역사 문화를 품은 익산 서동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금마 서동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블링블링 주얼리 페스티벌 인 익산이 오늘부터 사흘간 왕궁 보석 테마 관광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주 차놀이 행사가 오늘과 내일 덕진구 아중호수 일원에서 강연과 체험 등으로 진행됩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을 펼치는 제5회 임실군 청소년 문화축제가 내일 임실군민회관에서 마련됩니다. 제3회 진안군 어르신 팔순잔치가 오늘 전통문화전수관에서 열립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임실 28도, 전주 29도 등 26도에서 2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m로 낮게 일겠습니다.